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KBS ETV 생생정보 EPD가 간다. EPD님이십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달달 무슨 달 쟁반같이 둥근 달 어디 어디 떴나 동산 위에 떴지 겨울에 진술 느낄 수 있는 곳 아, 무슨 장원 급제한 것 같아요 남로로 떠나보겠습니다 강원도입니다 Papa loves mambo. 얼마나 맛있게요? 짭조름 하면서 그냥 아삭아삭하니. 와. Let it go. Let it go. Mambo, mambo, rumba and samba. Papa loves the mambo tonight. 저는 촬영, 편집, 연출. 그리고 출연까지 맡고 있는 예, 가성비 갑 PD 겸 리포터 EPD라고 합니다. 예, EPD! 가성비 갑. 왜 성함을 얘기 안 해? 그런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비주의예요. 성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감춘 게 아닌데 가장 처음 저한테 성별을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요. 나이가 좀 지긋하신 어머님이셨는데 네, 네. 그 어머님께 이제 남자라고 그래도 거짓말하면 못 쓴다 그러시고 네, 여자라고 그러면 또 어른 놀리는 거 아니라고 그러시고 아니, 이래도 저래도 안 믿으셔가지고 그냥 네. 자연스럽게 컨셉이 해버렸어요 아, 그렇게 돼버렸구나 그냥 예, 네. 네. 근데 저는 감사한 일이 갑자기 누가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 대고 들이밀면서 그렇죠, 쉽지 않죠 예,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먼저 다가와 주시니까 아이고. 저희도 몰라요. 저는 이게 감사해가지고 요즘엔 좀 유지하려고 컨셉을 노력을 좀 하고. 아니 그 EPD가 간다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15년 차 PD인데 네. 근데 그중에 2013년도에 생생정보를 해가지고 9년 차 예, 9년 차고 그중에 EPD가 간다는 지금 2016년부터 시작해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셨네요. 아니 저 EPD님 뭐 제가 매주 보는 건 아닙니다. 볼 때마다 EPD님 네. 보면 이렇게 또 그냥 보는 이유가 진짜 고생해요. 막 뭐 새우잡이. 2시까지 무려 10시간가량 독도 새우조업이 계속 이어지던 이때. 알이 가득 차 있어요. 우와. 엄청 보여. 땡벌떡. 뭐 일손 돕기 무적이 하시더라고요. 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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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촬영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이제 저를 찍는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그냥 다 뭐 그냥 DSLR로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수중 촬영하고 이 PD님이 수중 촬영하고 다 한다고요? 예. 뭐 드론 날리고 드론도 그러면 이것도 다 배우신 거예요? 예. 와. 처음에는 이렇게 뭐 제 목소리조차도 PD들이 자기 목소리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오디오 막 지우고 예, 그랬었는데 예전에 무인도 촬영을 갔는데 거기에 약초꾼이 계셨어요. 네. 근데 그 약초꾼이 이제 무인도에 섬 높은데 절벽을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대물 약초를 캐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대물 약초. 네, 대물 약초. 네. 네. 그때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출연할 때가 아니니까 한 손에는 카메라 들고 그분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한 손으로는 절벽을 막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갔는데 그 너무 위험하잖아요. 너무 위험하죠. 네, 근데 저 밑에 작가님이랑 같이 갔는데 그 작가님은 지금 작가님입니다. 담당 작가님. 네, 네. 오셨어요? 네. 아 여기 지금. 아, 네. 네. 아 작가님이죠. 네. 맞다고 맞다고. 네. 저 밑에 바다에 배 위에 이제 작가님이 있었거든요. 그 배 위에서 보니까 그게 그림이거든요. 네. 위험해 보이고 네. 험난해 보이고. 네. 그러니까 그 남는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저를. 피디님을. 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는
여긴 안방이야, 안방. 아이고, 아즈바이 안방 한번 참 높은 곳에 만들어 놓으셨네. 저 안방을 어찌 찾아가오? 신발끈을 조이며 마음을 다잡는 담당 PD. 지금 뭐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 그걸 하나 찍고 그 약초꾼 분이 또 말벌주 담그시고 예. 이런 일을 또 하셨거든요. 예. 거기 말벌에 또 쏘여가지고 이건 찍어야지, 이건 담아야지. 작가님이 또 찍어가지고 이게 다 방송으로 나갔어요. 예. 그런데 이때 아이고 어머, 우리 PD 촬영에만 열중하던 담당 PD가 말벌에 쏘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아, 정신이 반응이 엄청 좋은 거예요. 아오... 네. 시청자분들 뭐 게시판에 또 올라오고. 저 PD가 누구길래 저렇게 재밌냐? 예. 네. 미숙한 일반인이 전문적인 약초꾼을 따라하다가 생긴 모든 경험들이니까. 아, 재밌지. 네. 그럼 재밌죠. 막 생생하게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인 작가님, 팀장님, 그리고 KBS 생생정보 부장님이 이렇게 보시다가 야, 너는 그냥 아예 출연을 해라. 이제부턴? 예,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201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EPD가 간다로. 이야. 예. 야. 아니 그 저 직접 현장에서 인터뷰하시는 분들도 섭외를 하시나요? 사전에 섭외는 안 하고 현장에서 섭외를 하는데. 아, 현장에서. 예. 사전에 섭외를 하면 또 자연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사전 섭외를 할 시간도 안 되고 안 해가지고. 되고. 예. 흙 많은 어르신을 찾는 예. PD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일단은 외관이 화려하신 분들. 아. 네. 아, 그렇죠. 네. 아. 화려하신 분들, 네. 꽃무늬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가시고 또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빨간색 좋아하시는 분들, 예. 네. 근데 이제 막상 다가가면은 또 살짝 뒷걸음질 치신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러면 제가 선창을 합니다. 뭐라고요? 선창. 야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 아, 근데 저기 PD님 네. 흥이 안 나는데 노래가 야 이게 되게 매력이야. 이 PD님 매력이 이런 거야. 이렇게 허술함. 예 노래 잘 못하시고 찡찡찡이야 완전 찡이야 아이 아이 희미한 기억 속에 아싸 아싸. 사실 그 피디님의 요 나오는 장면을 보면 또 매력이 있는 게 피디님이 약간 흐느적대면서 다녀요. 예. 예, 약간 이렇게 흐느적대면서 아유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거 되게 어색해요. 예? 오예 안녕하세요. 큰 치즈가 있어요. 이렇게 변했어요. 와. 애청곡이시군요. 저희가 사실 해외 촬영이 잡히면 해외는 일주일씩 보통 가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촬영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전주에 그러니까 두 편을 미리 찍었던 거예요. 한 주 동안. 그래서 피디님이 굉장히 무리를 해가지고 그날 비행기에서부터 약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내리고 나서 이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된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가도 이게 방법이 없다고 일주일은 쉬어야 목소리가 나온다고 막 그랬었어요. 너무너무 마음고생을 했는데 그때 그래서 3일 동안은 스케치 촬영만 했어요. 근데 이제 출연을 하셔야 되니까 3일째 되는 날 목소리가 조금 나와서 이제 겨우 촬영을 재개했거든요. 보시면 딱 첫 오프닝부터 목소리가 가서 나온 게 나와요. 생생정보 인 브루나이. 3일 동안 못 찍은 게 있으니까 또 4일 동안 또 엄청 몰아쳐서 못 찍은 것까지 찍어가지고 고생 많이 하다 온 촬영이었어요. 저였으면 감당 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피디님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일 지금 보람은 피디님 원래 진짜 옛날부터 출연 안 하실 때부터 되게 좋은 피디였거든요. 지금은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영상도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사실은 그게 저는 제일 보람돼요.
PD님 되게 민망해 하시는데 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1호 팬이라는 거, 이 PD님 1호 팬이라는 거, 10년 전에 먼저 픽한 사람이 저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좀 이렇게 뿌듯했던, 예, 좀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게 이제 저 SNS 하거든요. 근데 그 SNS에 하루는 메시지를 누가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 이 PD가 간다, 지금 잘 보고 있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 초등학교 아드님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드님이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러셔가지고, 방송에 내보내주시는 여행지가 나중에 이 아이가 백혈병 나가지고 같이 가고 싶은 곳이라서 하나하나 메모하고 계신다고. 야. 예. 그러셔가지고 너무 울컥해가지고 예, 그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친구가 얼른 나와가지고 예, 그 다음 여행지에서는 꼭 같이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저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이 PD님이 가셨던 예, 그곳 꼭 좀 예, 함께 가보시기를 저희가 응원의 박수 한번 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꼭 회복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될 때도 사실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예. 20대 때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체력이 되니까 그때는 좀 힘들어도 힘들다고 못 느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30대에도 어느새 막 중반이 지나고 막 후반이 지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기도 해요, 사실. 그래도 막 뭐랄까? 그렇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보면 막 알아봐 주시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촬영을 나갔는데 만나는 분마다 아유 좀 많이 잘 먹고 다녀 건강해야 오래 하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다들. 아 그치 아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아 잠깐 얼굴 보니까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저는 이제 완전히 뭐 리포터도 아니고 완전히 사실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근데 만나는 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생 많다고 더 건강해야 더 오래 한다고 힘내라고 막 그러시니까 좀 힘들었던 시간들을 좀 다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정말 반갑네. 아따 정말 반갑네요. 왕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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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가 왕마 반가 왕마 먹을 거 많은데 뭐 좀 먹었어? 아유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도 주셔가지고 예 네, 그냥 배가 부를 지금. 아 그래. 예 네. 제가 느꼈던 좋은 분들이랑 또 유대감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송이니까 제가 오히려 촬영 나가서 위로받는 것처럼 그만큼 좀 마음이 많이 따뜻해지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내 친척 보는 것처럼 그래 그래 맞아 막 그렇게 공감하면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코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